지목 변경, 지목 변경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책은 피시고, 자, 지목 변경 그 의의에서 나와있듯이 우리 용어정에 다 배웠어요.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뭐 한다?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야.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 남자들은 담배 피러 간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어디 가는 거지? 아, 그래? 아, 그래. 고래 걸리는구나. 제가 쉬는 시간을 너무 짧게 줬나요? 아, 알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에서는 주의할 게 다른 지목 바꾸어 등록한다는 이 개념하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준공했다.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되면 지목 변경 대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나 건축물 용도 변경. 요게 여기서 특히 토지 용도 변경은 문제 없는데 건축물 용도 변경을 주의해야 됩니다. 건축물. 즉 토지뿐만 아니라 뭐라고? 건축물 용도. 만약에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었어. 그럼 이걸 전 쓰다가 물로써 여기다 벼를 재배한다. 그럼 전이에서 뭐로 바뀐다? 답으로 지목 변경 해야 되겠죠? 토지 용도 바꿨으니까 농지일지라도. 근데 만약에 건물이다. 이거 토지 아무 상관없이 건물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땅 위에 건물 쳐놨는데 건물 전 이 건물이 뭐냐 용도가 뭐냐에 따라 이 토지 지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교육용 건축물이야. 얘를 학교야. 학교는 뭐야? 학교용지. 학교를 폐교하고 이제 종교시설 교회로 만들어서 뭐야? 종교용지. 건물 용도 변경하니까 뭐가 바뀌어? 지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용도 변경 주의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가 특히 이건 더 어려워.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뭐라고 했어요? 공사. 자,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 뭐 했다고? 합병 신청. 요게 지목 변경 사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프린트물에 답 가로 조그맣게 쳐놨지. 많이 줄였는데도 있어. 나중에 이게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보면서 다 여기다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엉뚱한 말 써놓고 나서 답을 오답 처리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 변경 사유 네 가지 특히 주의하시고 이것도 60일에 신청해야 되며 거기 첨부 서류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되는 거예요. 증명 서류를. 근데 주의할 것은 316페이지 있는 것 중에 책에서 그 양가로 2번에 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 경우에는 누가 확인한다?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증명서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증명서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 그럼 확인하면 되지 뭘 또 내라고 합니까? 근데 출제할 때 어떻게 나온다? 그 제출 즉 제출한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한다. 이렇게 난단 말이야 갑자기. 그럼 예를 들어서 소관청이 누구라 했지? 시장군수청장인데 갑자기 도지사가 등장해. 그럼 말이 안 되죠. 천안시장이 관리하면 되는데 갑자기 공주시장 같은 사람이 관리하면 저기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시장이 확인하면 되는데 충남 도지사 보고 와서 확인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바꿔서 내는 거니까 그 말 조심하시고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자 농진 전답 상호간에 지목 변경일 땐 첨부를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상호간에는 증명할 서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하면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의무가 며칠 안 나왔죠? 여기 60일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목 변경의 경우는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지역 측량할 필요가 없다. 측량하지 않는 것은 합병과 지목 변경 두 가지인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합병이에요. 지목 변경이 원래 경계 좌표면 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도만 바꾼 거니까. 토지 용도만 바꿨으니까. 근데 아까 합병은 뭐라고 했어요?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했지만 측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하지 않고 토지 이동조사만 하면 된다. 토지 이동조사.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확인해 봅니다. 22문제지만
틀린 걸 찾으라겠어. 그 중에 4번 지문을 봅니다. 지목 변경 신청한 첨부서를 해당 지역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갑자기 시, 도지사의 확인을 받으라. 말이 안 되겠지. 소관청이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원리를 알고 나면 당연한 말들을 갖다가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면 말, 그 국어가 기본이야. 국어 실력이 돼 있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등록말소 봅니다. 등록말소.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들어갔다? 바다로 들어가야 돼. 바다. 그래서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을 때 즉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 되면 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 이거 원리를 잘 보세요. 자, 등록할 땐 기본적으로 어디를 등록했다? 육지를 등록했어. 육지. 즉 땅, 토지.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 등록 기준선 어디? 최대 만주선 위에 토지를 등록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닷가에 보니까 산 5번지 A수 토지 있어. 지목은 임야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근데 이게 등록된 게 토지 대장에 자 임야 대장이나 임야 되면 경계나 면적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안선이 고정되면 문제없는데 변하더라는 거야. 100년 동안 물론 계속 침식 해수면 상승 지각 변동 이런 문제 생기면 지금 항공차 아니면 해안선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것만큼 어디 가느냐 이것만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장부에 남아있지. 장부에 이렇게 남아있지만 실제 가면 안 해요. 자기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럼 이렇게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러면 첫째 토지 어디로 갔다? 바다로 갔어. 바다. 어디로 된 게 아니라 하천. 지금 여기 이제 하천 있다고 칩시다. 강이 흘러. 여기 충청도 같으면 여기 금강 하구에 가면 이렇게 강이 흘러 들어가. 그러면 어디 강 금강 이거 등록할까 안 할까? 지목은 하천이 나가는 거야. 등록했어 이거는. 알았어요? 왜? 바다 위에 있으니까. 하천 어디에 있다고? 바다 위에 있어. 어떤 사람 바다 밑에 있다고 하천이 바다 밑에 있으면요. 우리 노래가 바뀌게 돼.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흘러 강물로 옵니다. 이렇게 노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높낮이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 하천은 등록했단 말이야. 바다만 등록하지 않았어. 그러면 만약에 요 토지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도 이제 하천 들어갈 수 있어. 여기가 홍수가 나서 요만큼 하천 들어갔어. 그럼 이건 더 이상 임야 아니지. 하천 부지로 여기 들어가 버렸지.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말소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하천이 되면 뭐 한다고? 지목 변경이지 등록 말소는 게 아니야. 하천도 등록은 해. 알았어요? 그럼 등록 말소는 어디로 들어갔을 때 첫째 등록된 토지가 뭐라고? 바다로 됐다. 개먹어서 바다로 들어갔다. 이 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만 등록말소 하는 거지 하천 부지로 되면 등록말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면 이건 국가도 보상을 안 해줘 이런 건. 그러니까 뭐 개인적 피해를 보는 거니까 제일 먼저 그럼 소유자가 얘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이거 할 사람 없지? 장부상 6천, 5천 제곱이면 그대로 놔두려고 누가 일부 줄이려고 하겠어. 그럼 누가 한다? 국가 소관청이 보니까 항공차량이 보니까 이게 해안선이 안 맞아. 그럼 뭘까? 첫째 순서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한테 보였는데 통지를 해줘야 돼. 자, 지금 항공차량이 보니까 해안선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빨리 말소 신청하시오라고 통지를 해주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즉 바다로 된 날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통지 받은 날 며칠? 90일 이내. 나머지 다 60일이었죠? 요것만 90일이라고 얘기해줬어요. 60일 플러스 30일 더 해준 거야. 한 달 동안 술 먹으라 했지? 너무나 힘들어. 이 사람 통지 받으면 갑자기 자기 땅이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통지 받은 날 90일 이내 90일 이내 말소 신청해야 돼요. 의무를 준다는 거 의무. 90일. 그럼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이 통지 받았다고 치보세요. 90일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새해 시작된 지 두 달 막 돼가고 있어. 금방 지나가요. 그럼 말소라면 어디까지가 바다로 들어갔는지 측량을 해봐야 돼? 안 해도 알아? 예, 네. 해봐야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소라면 지적 측량을 해야 돼. 말소 측량. 등록 말소 측량이라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전부일 때는 할 필요 없지만 대부분 일부를 전제로 한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야? 여기서 바닷물이 굳이 A가 미워서 A 땅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A 땅만 침식시킬까?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대부분 일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일 때는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 얼만큼이 바다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지적 측량을 해야 되고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 소유자 90일 금방 지나가네?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어요.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야. 국가는 뭐예요? 직권 등록 주인이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조사 측량한 다음에 등록 말소시켜요. 그러면 여기 신청해주면 좋은데 신청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직권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측량할 조금 아직 쉴 때는 안 됐다고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등록 말소를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자, 말소란 뭐야? 측량 절차가 이 사람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 그럼 뭐가 나와? 측량 비용이 나와요, 비용. 원래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에서 직권으로 하게 했을 때 측량 비용이 나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가만히 보세요. 지금 A 기분이 좋아, 나빠? 90일까지 더 줬잖아. 술 먹고 좀 가라앉혀라. 했는데도 신청도 안 했어. 그래서 직권으로 측량해서 말소라고 봤더니 5,000지부터 중에 1,500지부터가 이미 바다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측량해보니까. 측량비용 500만 원 나왔습니다. 내세요? 그럼 애가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겨우 마음 가라앉히는데 또 측량비용 내라면 가서 공무원들 그냥 안 둡니다. 다 드려. 꽹가에 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는 일체의 다른 건 그런 게 없지만 등록 말소 일체의 비용 징수를 안 해요. 소유자한테 일체의 비용 징수 하는 겁니다. 측량하더라도 비용을 안 내. 이거는 소유자 지금 울고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또 돈 내라면 더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일체 비용 징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알았죠? 어떤 거? 등록 말소. 그러면 말소를 직권해서 다 말소했어. 그래서 장부상 이것만큼 빼주니까 5,000제곱미터 임야 대장 있는 거 뺐더니 얼마 나왔어? 3,500제곱미터가 되고 경계도 다 바뀌었네. 이렇게 딱 지적 공부 정리해 버렸어.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자, 여기 핵심 직권은 누가? 공무원 직접 했다는 거지. 지적 공무원이. 그럼 소유자 직접 한 게 아니지. 그럼 소유자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설사 간접적으로 어디 들은 듯 하지만 소유자는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정리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소유자한테 네 땅 줄여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았어요? 알려줄 거 아니야. 자기 땅 줄여놨는데 모르고 앉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소유자한테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또 알려줘야 될까? 소유자한테만 하면 안 돼. 누구한테? 예? 보세요. 땅 소유자의 땅은 줄어들었으니 얘한테 알려줬어? 또 누구한테? 바다. 바다를 관리하는 자가 있잖아. 바다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이걸 이제 이런 토지 이건 소유자야. and 이걸 뭐라고 그래? 및. 및이야? and야? 동시에 누구?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여기에 통지를 해 줘야 돼. 요걸 몇 번 냈어?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을 갖다가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다른 표현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청에 통지해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소공통지. 소공이 뭐라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겠지? 그냥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청에 소공.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소했는데 이건 다시 토지 대릴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하는 건데 갑자기 지각변동이 나더니 밑에 쑥 들어가서 한두 달 지났더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말소시켜놨어. 그랬더니 몇 달 전에 또 소송 올라왔네? 그럼 어떻게 돼? 말 가라앉았다 또 올라오면 어떻게 돼?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지. 다시 땅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또 회복이 됐다면 회복 등록을 할 순 있어. 할 수 있어. 말소 당시 자료 가지고. 근데 이거는 며칠 전에 이 90일 요건이 없어.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규정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왜 그렇다?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말소 당시 자료 근거로. 그런데 소유권 어디 갔는지 이런 포락된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 여부에 대한 법률 규정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 100%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건 아니지? 그럼 우리나라 이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땅이 툭 꺼지더니 몇 달 전에 쭉 올라오고 이런 경우 선이 있나? 거의. 이게 자주 발생하면 조문에 만들어 놓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 우리나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에는 회복 등을 할 수 있다. 91 요건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말소는 뭐가 있어? 의무. 그런데 회복은 의무가 아니고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며칠 내 규정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어요? 요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 다 맞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제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등록 말소란 등록된 토지 어디로 갔다? 바다. 뭐가 아니고? 하천부지가 아니고. 금방 들어오면 안 되지?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됐어야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절차는 먼저 지적소관청이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통지 절차 없이 직권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1차적으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통지해서 며칠 내 요것만 90일 나머지 다 60일이지만 알았어요? 소유자가 제일 억울한 거라고 해서 자기 땅이 없어졌어. 이거는 아무도 보상 아니죠. 없어졌어. 바다 들어가서 바다한테 억울한 점 하소연해봐요. 용왕님이 이걸 저기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러니까 제일 억울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술 먹고 마음 좀 달래라. 얼마? 90일 이것만. 언제부터? 통지 받은 날이지 사유 발생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이때 직권으로 말소할 때 일체 측량 비용도 일체 비용 징수 안 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고 나면 소유자가 내용을 모르니까 소공 통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이 내용을 알려줘라. 말소했던 토지가 우연히 다시 돌아왔다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 아무것도 없고 의무도 없다는 거. 아시겠죠? 요게 전부입니다. 제 말만 들으면 100점 맞습니다. 요까지가 일반적 이동사유, 일반 이동사유는 신청 의무가 부과된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이동사유는 축척변경이나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같은 것은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권리가 없는 것도 많아요. 신청권 자체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어딜 적히시냐면 328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다시 한번 줄걸 잘 생각해 보세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라 했지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했어. 어떤 내용을 등록한다 했죠? 토지 표시상을 등록한다 했어. 토지 표시는 뭐라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잡기, 면적. 한번 등록했던 토지 표시는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떻다? 변동이 생겨. 그걸 뭐라고? 토지 이동. 뭐라 했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일이 생겼다. 그럼 이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본 거 지목 변경이나 토지 분할이나 합병이 생겼다고 칩시다. 어떤 토지가 있어? 자, 이걸 잘랐어요. 그럼 등록된 데 잘랐어. 그럼 이게 뭐야? 토지 분할이지. 먼저 한번 등록이 됐다가 토지를 잘랐다.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했어? 토지 이동. 그럼 등록됐을 때 지적공부에는 10번지 500지부터 지목태라고 등록해놨는데 토지를 자르면 이 지적공부에 있는 즉 토지 대장에 있는 면적이나 지적도 경계는 다 바뀌었네? 바뀌었으면 그냥 두면 됩니까? 아, 그 고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었는데 안 고쳐놓으면 아무도 그거 봐야 믿지도 안 해. 맞지도 않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 관계에 맞게 다 고쳐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자, 토지동은 누가 신청할까? 이걸 뭐라 한다? 토지동 신청권자. 자, 토지동 누가 신청할 거야?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는 거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다 한다. 이런 말 없죠? 제가 세종시 왔다. 오늘 옆땅 분할 신청하고 갈까? 또 뭐 지상권자가 아 우리 내가 오늘 기분 나쁜데 토지 몇 잘라놓을까? 이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신청권자 정리합니다. 첫째 원칙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 소유자란 것은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 법률 행위로 취득했으면 등기된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사람은 상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등기 안 했어도 소유자예요.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잔금 납부하면 소유자야.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동 신청권자다. 근데 여기 원칙은 토지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대신 대위 신청권자가 있더라. 이거 기억해야 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기억해야 돼. 국공사채다. 여러분들 책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신청이 대위에서 328페이지를 펴보는 겁니다. 328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 그 아래에 보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첫째, 국커머 이건 뭐냐?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에서는 그 행정기관장,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에는 관련 기관장이 소유자를 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 수행자.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 수행자. 그게 어디 나왔어요? 거긴 첫째 2번에 국동그램치 국. 3번에 공동주택부지 공이다 동그램치. 그 다음에 거기 1번 왼쪽 와서 318번에 1번에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여기서 요 사업 시행자는 공공용 토지야.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구분해 나누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이때 공공용 토지는 지목이 아까 합병 의무가 몇 개 있다 했지 지목? 11개. 그 중에 8가지 겹쳐. 어디까지? 도로부터 도제, 하구, 유, 철수, 학. 여기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다 여기 겹쳐. 이게 세 번 나오니까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위 채권자. 대위. 요거 특이한 게 나왔죠? 대위 채권자. 대위 채권자 토지동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 땅을 B한테 팔았다면 여기 반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A가 절반만 팔았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이전 등기를 난 분할해야 돼. 그럼 매매했습니다. 그럼 B가 이전 받으려면 어떻게 돼? A가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분필 등기 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법상 이런 사람을 등기 의무자, 예를 등기 권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분할 신청은 누가 해야 돼? 이거 매매하거나 분할 신청 누가 해줘야 돼? 분할 신청 누가 해야 돼? 토지동 신청권자 지금 뭐라 했지 여기? 소유자. 여기 소유자 누구야 지금? 매도인 소유자지. 언제까지 얘가 소유자입니까? 등기부상 언제 등기하기 전까지 소유자잖아.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로 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한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하기 전까지 누가 소유자다? A 매도인 소유자야. 얘는 채권이 매수인에 불과해. 매수인 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분할 신청은 누가 해야 소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매도인이 해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돈을 다 잔금 받더니 A가 분할하지 않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 다 돈 받고 나더니 이제 느긋해서 안 해줘. 그럼 누가 속탑니까? 매수인이. 얘 누구야?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 누구야? 채권자. 이전에 채권을 가지고 있지. 권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 안 하면 소유자를 대위하여. 왜?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분할 신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위책. 대신한다.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이 있어요. 대위채권자. 그래서 대위권 요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기억하시고, 이거 말고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있는,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330 잠깐 330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기출 예제를 보세요. 자,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걸 찾으라겠어. 대위권자가 아닌 거. 자, 채권자, 대위 채권자 있죠? 그 다음,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이 부재의 경우, 관리인. 여기 주차 전용 건축물, 나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없는 걸 만들었단 말이야. 3번, 국가나 지자체, 국 있지, 여기? 4번, 공공사업에 따라 공공 토지, 도제하고 철수 확장구, 여기까지, 하까지. 그, 지목이 있어. 국어, 유지, 하천, 국어, 유지, 수용 다 들어갔지? 하천, 국어, 유지, 수용 다 들어갔잖아.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5번 공동주택부지의 관리나 사업시행자. 여기 있잖아.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그렇죠. 이렇게 출제한다.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있지만 누군 없다?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 농경지 대리경작자. 농경지 대리경작자는 누구예요? 거의 뭐 지나가는 나그네 수준이라는 얘기야. 이런 사람 전부 다 없어. 알았어요? 출제했던 내용들이야. 출제했던 내용. 최근에 이거 여기다 주차 전용 건축 부지 이게 나왔는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소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찾으라면 이런 걸 묻는 거야.
그다음 오른쪽에 참고로 331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에서 이동신청 특례가 나와. 이것은 토지동 신청권은 사업시행자밖에 없습니다.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둘 게 뭐냐면, 자, 토지 소유자는 이동 신청권이 없어. 사업 시행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기 33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토지 이동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누가 신청한다고? 사업 시행자가. 그 얘기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착수 변경 신고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할 때, 토지를 원하는 경우, 분할이나 지목 변경을 원할 땐 어떻게 한다?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을 해야 돼. 자, 그럼 요거와 비교해 보세요. 일반적 토지 등 누가 있다고? 소유자한테 있어. 근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건 대우량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 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로 부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도로를 여기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이 고속도로가 예정된 지역에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땅들이 보니까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여러 필지가 있다는 거야. 전답, 임야, 과수원 뭐 많겠죠. 그럼 여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C 소유 토지야. 여긴 지목이 전답, 예를 들어 임야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게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먼저 뭐 해야 돼? 이 예정지대로 요만큼대로 토지를 잘라야 돼.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의 도로로.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된다고? 소유자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이 A야. 아, 국가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학원도 다 접고 직장 휴직계 되고는 아, 분할 신청을 해야지. 가가지고 잘라가지고. 자, 얼른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런 도로 건설 사업 시행자가 두고 소유자를 대위한다 했잖아. 아까 여기 대위. 대위한다 했지? 근데 지금 뭐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의 경우는 원래 이거 소유자 해도 돼야 한대? 소유자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 한다는 거야. 소유자한테 권리 박탈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처음부터 뭐가 없다? 신청권이 없다는 거야. 누구밖에? 사업 시행자만. 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요 대위란 말은, 대신한다는 말은 소유자한테 신청권 있는데 대신한다는 얘기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야? 신청권이 처음부터 없다는 거야.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가 권리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요런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넘어가고, 이제 어딜 보시냐면 흐름을 정리하는 거니까, 지적 정리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이에 따라 뭐 해야 되는가?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돼. 아까 했듯이,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지적 공부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분할했다. 종전에 등록할 때는, 요 10번지가 면적을 보니까, 50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토지 분할했어. 분할했더니, 잘랐어. 그럼, 250제곱미터가 면적, 이건 원래 줄어들었고, 또 떨어져 나간 건 250제곱미터는 따로 11번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요 다음 절차, 토지 이동이 생기면, 지금 방금 뭘 배웠어? 토지 이동 신청권자 공부한 거야. 이동 신청권자. 이 원리를 터득하라면, 줄거리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줄거리를 모르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걸 일목요연에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데, 막 뒤집어 놓고 막 생각하면 뒤죽박죽 되면 혼란이 돼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 신청권자는 첫째 원칙 누구다고? 소유자. 소유자인데 예외 대위 신청. 대위권자 내가 지금 공부한 거야. 국공사채.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별도로 뭐가 있다고 했어?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나눠진 거예요. 그럼 자 신청권에 공부했고 이에 따라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해야 돼. 이제 지적 정리. 이걸 줄여서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야? 처음에 500제곱미터 등록됐다가 10번지가 이게 분할하니까 면적 어떻게 해서 바뀌었잖아. 그럼 토지대장 면적을 바꿔놓아야 되겠어요. 그럼 바꿔놓으려면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적 정리입니다. 그래서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토지 표시지 면적 경계.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 정리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고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자, 뭘 만든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래서
이 원리를 책에서 한번 335페이지 보면 자, 거기 지적정리란 자, 토지 표시 변동 사항을 지적공부 정리를 말한다라고 했고 정리 대상 이건 토지 등 있으면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봅니다. 336페이지에 지적공부 정리 시기에 대해서 그 바로에 뭐를 만들어놨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죠? 예, 그 양식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 책 335페이지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지적공부 정리 대상 그 양가로 2번 봅니다. 소관청이 토지 이동인 경우에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라.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동됐으면 뭘 작성하느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야 돼. 다시 한번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뭘 작성한다고? 토지 표시 변동이 생겼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뭘 생긴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를 잘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소유자가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자. 토지 표시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이 생기면 정리하면 되지만 소유자 바뀐다. 그럼 어떻게 돼? 법률행위 했다? 비합으로 어떻게 돼? 이전 등기래 돼.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자 바뀌지. 언제?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접수한 날에 소유자 바뀐 거야. 등기를 마치면. 그러면 소유자 바뀌었으면 어디서 바뀐 거야? 이전 등기? 등기 어디서 했어요? 등기부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이원적 공시방법 처음에 입문과정 얘기했던 것이 소관청에가 뭐가 있다고? 지적공부인 대장이 있다 했지? 그러면 등기소에가 뭐가 있어요? 여기 등기부가 있다 했잖아. 이렇게 같은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부로 나눠서 공시하는 걸 뭐라고?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했다는 거야. 한 표치인데. 그러면 대장에 뭘 등록했다? 사실관계 토지 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 이걸 뭐라고? 선등록했다 했지. 먼저 등록을 했다 했고. 그 다음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 갑군월구의 권리관계를 등기 선등기 후등 선등록 후 등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양자 일체된단 말이에요. 즉 여기 500제곱미터의 토지 10번지 여기 똑같이 이렇게 됐었어. 소유자 일체했었어. 근데 뭐가 바뀌었어? 소유자 바뀌었어. 어디부터 바꿉니까? 등기 소유자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는 거야. 요건 소관청이 누구라고 했지? 시장군수청장. 시장군수청장 시청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등기소에. 등기소에 가서 여기 조치원 등기소에 가서 세종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조치원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해야지. 시장한테 이전 등기 해주세요. 그 우리는 등록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등기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해서 심사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줘. 그럼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소유자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B로 바뀌었네? 근데 대장상 소유자는 여전히 A네? 그러니까 또 안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쪽으로 알려주라고 했지. 이렇게 며칠 내에 알려주라고 했지? 법률 용어 며칠 내에 알려준다고 했지? 지체 없이. 하 이거 내가 뭐라고? 즉시 바로가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며칠 이내에 그냥 지체 없이. 그럼 뭐가 지체 없이냐? 몰라 우리도 그냥 지체 없이야. 그렇다 즉시냐? 그거 아니야. 지체 없이. 바로냐? 아니야. 지체 없이야. 알았어요? 법률적 용어 뭐라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으며 이렇게 완료 통지해주면 지체 없이 해주면 이쪽에서 소유자를 변경 등록을 해줄 때 뭘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정리해주면 여기도 예로 B로 바뀌었으니까 불일치가 다시 일치가 된 거야. 요거 바뀌었지만 요것도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바꾼 거야? 소유자는 등기부부터. 여기 바꾸려면 먼저 등기부에서 먼저 이게 바뀌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 등 지적공부 대장을 딱 정리하면 이제 끝났지. 근데 보세요. 여기 토지 표시는 500제곱미터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했죠? 자, 요거를 요게 이제 분할해서 면적이 바뀌었다 했지. 얼마나 바뀌었어? 200 바뀌었으니까 이걸 지적공부 250 딱 바꿔놨네? 바꾸면 어디가 안 맞아 이제? 등기부가 안 맞잖아. 토지 표시가. 그러면 이쪽에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면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면 등기소 즉 세종 등기소 여기 세종 시청에 가서 정리했더니 세종 등기소 가니까 등기부 그대로 있네. 500으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 국가가 해줘야 돼. 이걸 다
내가 쫓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안 가도 국가 다 해줘. 왜? 토지는 국가 관리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다음 절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등기부 정리한 문제가 남았어. 어디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라 어디? 토지 표시에 대해서.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났으니까 나중에 정리했잖아. 그럼 다음 절차 지적 정리하면 다음 절차 뭐 남았다는 거야? 등기부 정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 촉탁이라고. 용어가 촉탁이라는 제가 입문관에 뭐라고 했겠지? 등기 절차 개시가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등기를 해준다 했지? 신청을 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무원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등기 공무원들은 신청주의, 사적자치 원칙의 연장으로서 신청이 없으면 등기 안 합니다. 직권으로? 안, 원칙이 아니야, 그거는. 무슨 소방 공무원이야? 어디 불나면 쫓아가고 알아서? 얘기해줬잖아, 제가. 그러니까 직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등기관 세종, 이 세종 시내에서 만약 관할 내에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할 일이 생겼다. 오늘 등교 아침에 출근해서 다 부동산 연락해봐. 오늘 잔금 치를 거 있어요? 예, 어디? 여기 세종시 종촌동 앞에 부동산인데요. 몇 시? 밥 먹고 새벽, 자, 오후 1시에 잔금입니다. 그러면 등교관이 기다렸다. 서류 주워 갖다 줄게. 이런 게 오늘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건 신청을 해야. 그래서 이 절차 개시 네 가지 말씀드렸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여기는 등교관이 신청이 없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지? 놀다 간 게 아니라 했지? 열심히 일하다 갔는데 아무도 안 왔을 뿐이야. 근데 신청 주체 개인이 일단 이렇게 신청이란 말 쓰지만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 관공서는 용어를 대등하지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 촉탁이라는 말 쓰는 거야. 촉탁이라는 말 등기를 신청을 누가 했다? 관공서 했다는 거야. 예외적으로 다른 절차에서 이런 경우는 등기관 직권을 말소해라 이런 게 있어. 이건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경우나 법원에서 명령 이의신청을 이렇게 명령에 의한 등기 이건 예외적인 거야. 절차에 계시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촉탁이라는 말 썼어. 누가? 등기 촉탁. 시장군수청장이 등기를 해줘라. 관공서가 등기해주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와서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가 두 개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지적 공부인 대장만 정리 여기가 정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등기해 주는 거예요.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다 설명했어. 등기 촉탁이란 뭐야 그러면? 예? 아 그냥 좋아. 그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는 이렇게 어려운 문자 쓰는 게 알아들을 수는 말을 해서 그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한번 딱 이해했다. 그럼 원리가 알았어. 그럼 뭐 필요가 없어. 다 알았어. 표현을 뭐로 바꾸든. 근데 이해 못한 사람은 어때요? 조금 바꾸면 몰라. 공시보험서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날 내가 노란 손을 입고 왔어. 그럼 누구냐고 또 물어보는 거야. 왜? 이해를 못했으니까. 조금 표현만 바꾼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면 어떤 표현을 쓰든지 여러분 이해해야 돼. 예를 들어서 등기촉탁이라는 게 보세요. 토지표시를 대장과 등기부 간에 어떻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킬 목적. 누가? 국가인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소유자 표시는 종이 촉탁하는 거예요? 아니지. 소유자는 이미 등기부를 먼저 바꿔놨으니까 등기부 바꿀 이유가 없어. 이 등기부를 바꿀 때 지금 뭐야? 토지 표시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야. 대장 지적공부를 먼저 정리해놨으니까 등기부 안 맞지. 그러면 소관청 등기 촉탁하면 이쪽 등기소에서 이걸 접수해서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이란 토지 표시를 지금 지적공부인 대장과 어디 등기부 간에 이렇게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 시는 돈을 낼까 안 낼까? 아, 낼 것 같아. 그럼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살림도 하시는 분이 있지? 살림도 하십니까? 요새 살림도 잤는데 전부 다. 그럼 집에서 방도 쓸고 청소도 하고 뭐 식사도 준비했어. 그럼 내가 아침 준비 다 해서 막 남편 대접 이렇게 다 먹고 나왔어. 그럼 오늘 아침 준비했으니까 나 오늘 일당 주세요. 그러나? 예? 일당 매일 하고 일당 받아요? 안 받지? 왜 안 받아요? 만약 똑같은 일 여러분 남의 집 가서 해줬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자기 집에서 했어.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은 거야? 자기 일 했으니까. 그럼 이건 뭐야? 국가가 등기를 한 이유는 국가가 자기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등록면허세 같은 거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문에는 면세 근거가 등기했는데 왜 안 내느냐 그럼 이유 없이 안 내면 큰일 납니다. 면세 근거를
만들어 놓아요. 뭐라고 면세 그런 걸 만들었다? 이 등기 촉탁에 대해 등기는 국가가 국가를 우회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뭐야? 자기가 자기 집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야. 자기 집에 밥 해놓고선 밥 내가 저기 일한값 내놔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근거가 돈 안 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조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일단 여기까지 등기 촉탁 문제까지 봅시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지? 그럼 만약에 보세요. 제일 먼저 등록하는 걸 뭐라 했지 아까? 처음에 최초로 토지가 생겼어. 등록한 게 뭐야?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최초 없던 땅이 생겼으니까 이걸 조사청에서 지적 공부인 이 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규 등록 신 등기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아직 등기부 안 만들었어. 등기부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 언제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등기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지. 입문 과정 만약에 늦게 온 사람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신규 등록 신 뭐가 없다고 지금? 여기가 없는 거야. 이게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야. 일치시켜놓을 장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는다. 왜? 등기 촉탁 개념이 토지 표시상을 대장과 등기부 안에 일치킬 목적으로 등기를 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 신 뭐가 없다고? 요게 없어. 일치할 장부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즉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은 촉탁이다. 여기서 신규 이게 그래서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원리를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지. 이걸 암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소유자는 등기 촉탁합니까? 등기 촉탁이 뭐라고 했어? 대장을 긁고 등기를 바꾸는 거라고 했지? 등기를 국가 해주는 거야. 이미 등기를 먼저 바꿔놨어요. 또 등기 바꿀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촉탁할 이유가 없어. 이거는 당연한 거고 유일하게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어떤 거 신규 등록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등기 촉탁했어. 그럼 등기부를 바꿨겠지 이제? 자 신청했으니까 등기관이 그래 분할했어? 바꿀게. 이렇게 다 등기부도 바꿔놨으면 일치됐네 이제 다 일치됐죠? 등기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등기소에서 등기 끝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 끝나면 어떻게 해줘 항상? 등 끝났다고 알려주라니까? 누구한테? 지체 없이. 시간은 지체 없이고. 누구에게 알려줄까? 소유자? 아니 소유자가 신청도 안 했는데 알려줘? 등기소에서 여러분 물건 샀어. 그럼 뭘 줍니까? 물건 내 샀다. 그럼 뭘 줘야 돼? 영수증 누구한테 줘야 돼? 누구한테 줘야 돼? 산 사람한테. 그럼 물건을 산 사람한테 영수증 주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배 좀 사와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시켰어. 신문식 아들이 가서 성년자입니다. 담배를 샀어. 그러면 영수증을 누구한테 줘야 돼? 아들한테. 네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라. 아버지한테 줄까?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등기 신청했으면 등기 완료 통지 꼭 해야 돼.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소는 명확한 매듭이 명확해. 신청했다 끝났으면 끝났다 이렇게 알려줘. 이걸 등기 완료 통지 해주는 거야. 끝났다.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 누구야? 그렇지. 소관청. 여기서 신청했으니까 등기 끝났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 해주는 거야.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면 지체 없이 해주는 거야 이거. 그러면 문제는 소관청은 자기 땅 바꿨어 이거? 자기 땅이야? 누구? 소유자 얘 거 바꾸는 거 아니야 얘 거. 그럼 소유자가 지금 모르고 있지 등기부 바꾼 사실을.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다음 절차 뭐야? 등기 촉탁 끝났으면 이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소유자 통지. 이게 지적적인 통지하는 거야.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며칠 내에 알려줘야 되냐? 이거를 소유자한테 이제 알려 얘한테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 소유자한테 알려주는데 이게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끝났다고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등기 끝나고 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줘요. 15일 이내에. 등기가 필요 없다면 즉 등기부에 기록된 표제부에 있는 면적이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등록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없는 거 경계, 즉 면적 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바꿨다든가 이런 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땐 지적 공부 정리한 날로부터 이때는 7일 이내에 알려줘. 자, 이건 등기가 필요할 때, 이건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7일 이내.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15일, 7일. 14일, 7일이 아니고 뭐라고? 15일, 7일.
등기가 필요할 때는 15일 이내에, 필요 없을 땐 7일 이내에 알려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지적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처음에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했어? PH단위로. 어떤 내용을 등록했죠? 토지 표시사항. 그게 뭐였었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잡 면적. 자, 이 등록했던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이동 신청권자 누구라고? 소유자 원칙. 대위권자 있다 했지? 특수한 게 있었고, 이렇게. 그럼 이에 따라 다 토지등이 있었으면, 자, 토지등 전형적인 오늘 배운 거 여섯 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같은 이동이 있다. 그럼 이에 따라 뭘 해야 돼? 변동이 생겼으니까 지적 공부 종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 정리 절차. 이때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지적 공부에 소유자도 들어가 있으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면 여기 정리하면 되는데, 소유자 변동이 되려면 전제가 뭐부터 바뀌었다? 등기부터 먼저 바뀌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지적 공부가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를 바꾸고 나면 뭐가 안 맞는다고? 등기하고 또 안 맞는 문제 생겨서 이 등기부를 바꿔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해서? 등기촉탁. 등기촉탁을 뭐라고 표현했다? 토지 표시에 대해서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 등기를 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은 일치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하지 아니한다. 해마다 시험 문제나. 자, 신규 등록을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아. 왜? 일치할 등기 없는 거니까. 개념을 이해했으면 자동으로 이해 끝난 거야. 아, 억지로 한결하면 안 돼. 그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아, 그래서 안 했구나. 두 번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번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 그럼 등기를 바꿔놨으니까 소유자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야? 모르지. 소관청에 바꿔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끝났으면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필요 없다면 7일 이내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그럼 이제 토지 관리가 다 끝난 거야. 등록하고 변동사항 다 관리했잖아. 이게 뭐야? 지적이. 어려워요? 지금 전체 다 줄거리 설명했잖아. 그런데 소유자가 만약 주거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자기 주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주소지가 뭡니까? 그런 사람 안 사는데 또 이러네. 그럼 어떨까? 주거수를 알 수 없어. 소유자 알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전국 어디 가나 일간신문 뭐 돼? 일간신문 전국 다 볼 수 있지. 일간지 무슨 일부 동아일 무슨 일부들 있잖아요. 부산에 가 있는 사람 볼 거고, 일간신문이나, 또, 시군구 공보. 시군구 공보.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거.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발행하는 공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거? 인터넷, 이게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기에 공고하면 통지한 거로 보겠다. 굳이 주소를 모른다고 앉는 게 아니라 통지한 거로 보겠다. 그래서 가끔 자기가 등기 바뀌는 몰라. 이미 공고가 났는데 자기는 못 봐서 그랬지.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이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크게 보면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들 책에서는 지적정리 통지 순서가 거꾸로 돼서 345페이지 먼저 봅니다. 등기촉탁을 봅니다. 등기촉탁. 자, 등기촉탁 찾았어요? 345페이지 페이지 빨리빨리 찾으셔. 이게 아직 적응이 안됐죠. 345페이지 등기촉탁이란, 자,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를 필요했을 때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기 위한 것이다. 등기촉탁은 국가를 위해 하는 등기로 본다. 따라서 뭐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기 촉탁은 토지 등록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아까 뭐라 그랬지?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거기 7번에 등기 촉탁을 요하지 않는 경우 신규 등록, 이걸 딱 밑줄 쳐요. 일단.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소유자 정리, 이건 원래 토지 표시와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촉탁 아무 무관한 거지만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주면 돼.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신규 등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줄에 소유자 정리, 이건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그럼 밑에 기출문제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되지. 복잡하게 읽을 필요 없죠. 자, 보면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촉탁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럼 뭐밖에 없어? 신규등록밖에 없다니까. 그럼 어떤 때는 신규등록이란 말이 없었어. 근데 지문 보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 말이 나왔어. 그럼 뭐 신규등록이지. 바다를 막았다니까. 신규등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좀 바꿨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노란 옷 입고 나니까 누구세요? 이러면 똑같은 거야. 공의수 매립에 딱 신기등록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 다시 이제 순서는 여기 거꾸로 했으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이제 등기 촉탁했다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343페이지 쪽으로 와보니까 거기 보면 지적정리 통지 이게 바로 소유자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뭐 등기 촉탁 등을 했을 때는 누구한테 해줘라? 소유자에게 통지해라 나왔어. 밑줄 치고 그 다음 번째 줄 끝에 가면 이때 며칠이나 해야 되냐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밑줄 칩니다. 그 다음 변경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래서 15일 7일 이거 15일 언제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네.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외 보세요. 맨 밑에 자 이때 통지에 가름하는 경우로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통지로 간주 다 통지 발자 주소 곳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맨 밑에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그러면 통장으로 간주한다는 얘기 아셨죠? 그럼 거기 기출문제 보세요. 25에 나왔던 거 틀린 거라고 찾으라,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나머지 필요 없고, 2번 보세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며칠? 7일이라고 했지. 근데 4번 질문처럼 변경 등기가 필요해. 그러면 며칠? 15일. 이 얘기예요. 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 정리와 그, 정리하는 과정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출제되는 게 다 그런 문제, 그 틀에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려서 이게 지적의 전체 흐름이야. 지적은 토지를 등록한다. 필지 단위로 조사 측량해서 자, 토지를 조사 등록은 누가 하는 거라겠지? 누가? 누가? 조문 64조 1항. 자, 우리 법 조문엔 누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된다겠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하여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 표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근데 장관은 한가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엄청나게 바빠서 세종시장이 올라가도 못 만나 점심 때. 최소한 대통령이 연락해야만 시간이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이 전국에 다니면서 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국가의 업무를 누구한테 위임해놨다? 지적 소관청에 위임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아까 60일, 90일 있다 그랬지?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해라?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라 그랬잖아. 이에 따라 토지 이동했다, 분할했다, 지목변경했다 그럼 이렇게 소유자가 신청해라. 안 하면 대위권자에 있다, 특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해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이 내용을 다 정리하려면 지적공부 바꾸어야 돼. 정리, 지적정리. 이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뭘 작성한다고?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1차적으로 등기부문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통지가 오면 소유자 정리 결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면 소유자는 끝난 거야. 이제 등기부 여기 먼저 바꾸고 여기 바꿨으니까. 근데 토지 표시는 이쪽을 먼저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를 바꿔야 돼. 이게 뭐라고 한다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개념을 설명하면 토지 표시상 이거를 대장과 등기관에 일치킬 목적으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 받고 나서 소유자 모르고 있잖아. 알려줘라. 소유자 지적정 통제해줘라. 언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5일 7일. 소유자 주거소가 어딘지 모른다. 일간신문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 등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토지를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하기로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지적이지. 알았어요? 지적. 지적이 뭐냐? 토지를 등록한다. 변동이 생겼으면 관리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공부한 겁니다. 이 줄거리를 딱 여기다 깨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조금씩 더. 몇 개씩. 이해됩니까? 예, 여기 좀 쉬었다가 이제 지적 측량 공부합니다.